대세인 SUV 시장에서 가장 틈새 공략을 잘하는 차량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르노 삼성 QM6인 것 같은데요. 출시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다고는 할수 없겠죠. 하지만 QM6는 산타페 차량의 아성을 번번이 무너뜨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장의 무기는 중형 SUV 시장에서 산타페와 소렌토 차량이 없는 바로 LPG 엔진이죠.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기 힘들었던 기아 스포티지가 LPG 엔진을 출시하면서 반격에 나서게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스포티지의 LPG 출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죠. 출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가 파악되었습니다. 누구나 신차를 구입하려고 할때 SUV를 고려하게 되는데 중형급 정도의 큰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스포티지는 소형급 차량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제공하는 차량인데요. 특히 커진 실내 공간은 중형급 SUV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죠. 여기에 LPG까지 추가가 된다면 하이브리드와 함께 스포티지 차량의 경쟁력은 SUV 끝판왕이 될것 같은데요. LPG 차량의 출시 일정, 파워트레인, 그리고 연비 등의 궁금한 세 가지 정보를 미리 예상해 볼게요. 신차 소식을 알려드릴 때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LPG 소식을 처음 알려드렸던 시기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이후 두달 정도가 지나고, 가스신문을 통해서 이탈리안 법인의 LPG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공식으로 확인되었죠. 국내에 언제 출시가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국내 출시 일정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는 LPG 차량을 출시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도 필요하고요. 관련 테스트,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및 소음 등 관련 인증을 받게 되고요. 상품 출시를 위한 트림을 구성하게 되죠. 현재는 사전 준비 단계로 알려졌는데, LPI 엔진과 본배 등의 설계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사전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예상해 볼수 있고요. 하반기라면 아마 겨울보다는 가을 정도에 LPG 차량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왜 출시가 되는지 이 부분 먼저 알아볼게요. 국내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SUV 중에서 르노 삼성 QM6가 LPG 엔진을 제공하면서 현대나 기아를 따라잡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주용 SUV 판매량을 다나 채널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현대와 기아가 탑10을 모두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히 5위에 QM6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시 시기만 본다면 QM6는 정말 오래된 차량 중에 하나죠. 사골이라고 할수 있는데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판매량도 산타페 차량이 41,599대를 판매했고요. QM6가 37,747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두 차량의 차이는 3,852대입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독점적인 G나 차량의 크기, 상품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QM6의 판매량을 좀더 구체적으로 체크했는데요. QM6는 LPG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 23,732대 LPG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럼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이 정도의 판매량이라면 6위를 차지한 스포티지 입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약 1만 대 정도만 추가로 LPG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면 위상 자체가 달라지겠죠? 스포티지는 작년 7월쯤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늦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량에 있어서는 투싼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라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올해 판매량만 본다면 스포티지는 이미 투싼을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LPG까지 추가된다면 올해 SUV 시장에서 투톱은 제 예상에는 기아 소렌토 차량과 기아 스포티지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야겠죠. 작년에 기아가 현대차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굳히는 상황까지 연출하게 될것 같은데요. 배경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예상 파워트레인도 체크해 볼게요. 스포티지 LPG는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QM6 LPG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140마력의 19.7토크를 발휘하고요. 복합연비는 10km가 안 되는 8.9km를 리터당 달릴 수 있습니다. QM6의 공차 중량이 1575kg인데요. 이 정도라면 스펙에서는 뭐 넘치지는 않겠지만 도심 위주의 운행이라면 뭐딱 적당한 스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PG 차량에서 가스통, 즉 본배가 필요한데요. 도난 형태의 본배는 트렁크 바닥 쪽에 위치하고 있고 전고가 높은 SUV 특성상 트렁크 공간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물론 조금의 공간에 대해선 본배 자리로 좀 양보를 해야겠죠. 기아의 정비 사이트를 통해서 스포티지 LPG가 잘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QM6와 거의 동일해 보이는 구조와 디자인에
LPG 본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포함해서 구조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환경부 인증 내역을 체크해봤는데 금일자 기준으로 스포티지 LPG와 관련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차가 출시되기 마지막 단계에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당연히 출시 직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아는 스포티지에 어떤 엔진과 조합을 할까요? 최신 차량의 기아는 LPG 엔진으로 K5에 들어가는 2.0 LPI 엔진과 대형급 차량인 K8에 들어가는 3.5 LPI 엔진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K8에 제공되는 6기통 3.5 엔진 조합과는 사실상 좀 힘들겠죠. 따라서 스포티지는 4기통 2.0 LPI 엔진으로 출시가 예상됩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K5 LPI 스펙을 보면 146마력에 19.5토크를 발휘하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복합 연비는 16인치가 10.2, 17인치가 10km, 18인치가 9.8km를 리터당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스포티지 LPI 차량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을까요? 이걸 예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와 같이 예상해보시죠. 스포티지는 K5 차량보다 공차 중량에 있어서 약 100kg이 더 나가기 때문에 예상해 볼 수 있는 연비가 약 8km 중반에서 9km 정도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사의 공식 발표 내용도 아니고요. 환경부의 인증 내역을 바탕으로 알려드린 정보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만 제 예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환경부 인증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경쟁 차량이 없는 한 가지 더 기대가 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륜 여부입니다. 스포티지의 높은 상품성 중의 하나는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을 포함한 모든 파워트레인에 사륜을 제공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륜은 중형급 이상에서만 제공되었던 기능이었죠. 실내도 중형급 수준인데 여기에 사륜까지 제공하다 보니 스포티지의 상품성은 글로벌 동급 수준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이죠. 참고로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QM6 LPG에는 사륜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이번 스포티지 LPG 차량에 사륜이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조사의 공식 발표 전이라서 LPG에 사륜이 제공될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예상 정보입니다. 다만 스포티지 모든 파워트레인에 사륜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 엔진에도 당연히 사륜이 추가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일부러 제외하지 않는다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겠죠. 작년에 LPG 출시 소식을 처음 알려드리고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이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네요. LPG 차량의 예상력과 또한 LPG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 LPG 출시를 잘 알고 있는 QM6는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상품성을 더욱 높일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LPG 기반의 SUV 차량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겠죠.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